옛날 옛적의 백제에는 지금의 충남 예산 지역 어느 고을에는 돌쇠라는 장님과 꽃분이라는 그의 어린 딸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딸 꽃분이는 아주 아름다웠으며 심성 또한 무척 착했습니다. 꽃분이는 어릴 적부터 장님인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봉양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대신에 남이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도 집에 와서는 아버지 끼니를 차려주었습니다. 또한 거동을 잘못하는 아버지를 항상 따라다니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이런 어여쁜 처자와 혼인하고 싶어하는 집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돈께나 있는 집에서는 꽃분이를 며느리 삼으려 했지만 소경인 아버지 돌쇠를 홀로 놔두고 혼자 시집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혼처를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그런 꽃분이를 효녀라고 칭찬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길을 가다가 그만 앞에 놓여진 돌뿌리를 보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넘어지면서 손에 든 지팡이를 손에서 놓치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다리야, 그런데 지팡이가 어디에 간 거지? 빨리 찾아야 할 텐데. 돌쇠는 지팡이를 땅을 더듬으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팡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살님. 앞이 보이지 않으시는군요. 한 스님이 그런 돌쇠를 보고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참으로 당황하고 있었는데 이리 도와주시니. 돌쇠는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근처의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았고 스님은 돌쇠의 다친 다리를 살펴봐 주었습니다. 상처를 살피고 치료해 준 스님과 돌쇠는 잠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 스님은 홍법사의 법당을 짓는 일을 맡은 성공이라는 스님이었습니다. 이 성공 스님은 담소를 나누고는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연이지요. 바로 부처님의 뜻 말입니다. 부디 우리 홍법사의 큰 시주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니 돌쇠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찌 저보고 큰 시주를 하라니요. 제가 어찌 그런 막중한 일을 맡겠습니까? 저는 가난하여 먹고 살 양식도 없는데다가 보시다시피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홍법사의 큰 시주를 맡겠습니까? 청은 감사하지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돌쇠의 거절에도 이성공 스님은 계속해서 돌쇠에게 큰 시주가 되어 달라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권유에 못 이겨 돌쇠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스님께서 계속 그리 말씀하시니 마냥 거절할 수도 없겠습니다. 저에게는 재물도 땅도 없고 그저 휴성지극한 딸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 아이라도 절에 데려가서 보탬이 되도록 하십시오. 스님은 말을 듣고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마침 절에 일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큰 시주를 받았습니다.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약속을 잡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스님이 떠나고 난 뒤에 돌쇠는 자신이 했던 말을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생각으로 딸을 절에다 바치겠다고 하는 것인가? 내가 뭐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구나. 우리 딸, 불쌍한 우리 딸 이 못난 아비 때문에 절에 가서 살아야 한다니. 돌쇠는 계속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꽃분이는 반기며 돌쇠에게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오셨습니까? 그런데 어찌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것인가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어찌 다리를 절고 계시는 것이죠? 연유를 묻는 딸에게 돌쇠는 울면서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 꽃분이는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울고 있는 아버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하시기로 하셨다면 이 딸이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절에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우리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을 섬기는 일인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매일 아버지 건강을 부처님에게 빌고 빌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약조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 그만 우세요. 아우, 아유, 미안하구나. 미안하구나. 꽃보다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정말 걱정 마세요. 아버지 어서 들어와서 진지부터 드세요. 시장하시겠어요? 꽃분이는 아버지를 잘 위로하고 마음속으로 각오를 단단히 하였습니다. 꽃분이도 젊은 처자인데 어찌 절에 가서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원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약속은 약속인지라
꽃분이를 데리러 홍법사의 스님이 돌쇠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꽃분아, 미안하구나. 이 못난 아버지가 너를 절에 바치는구나. 아버지 걱정 마시고 건강하게 잘 계세요. 돌쇠와 꽃분이는 눈물로 작별을 하고 꽃분이는 홍법사의 스님을 따라서 절로 향했습니다. 홍법사는 제법 먼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스님과 꽃분이는 며칠을 내리걷고 피곤한 몸을 달래기 위해 잠시 나루터 인근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큰 배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그 배는 꽃분이가 쉬고 있는 나루터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큰 배는 중국의 사신이 타고 있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배 위에 있던 사신이 나루터에 앉아있던 꽃분이의 얼굴을 보고는 배를 나루터에 대고 황급히 배에서 내려 꽃분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쪽으로 오는 거지? 여기에는 스님과 나밖에 없는데.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사신 일행을 꽃분이는 당황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신 일행이 갑자기 꽃분이 앞에 서서는 절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황후마마를 뵙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상한 말에 꽃분이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겠습니까? 당황해하는 꽃분이를 보고 사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사신입니다. 저희 나라의 황후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나셨는데 황제의 꿈에 신께서 나타나시어 새 황후가 백제 땅에 태어나 장성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황제의 명을 받아 예물을 가지고 황후를 모시러 왔습니다. 바로 오늘 이곳에 황후께서 계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그러니 이야기를 들은 꽃분이는 잠시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 또한 알 수 없는 운명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스님이 꽃분이를 보며 이것 또한 인연입니다. 부처님이 저자를 이곳에 오게 한 이유기도 합니다. 저사신들과 함께 가서 잘 사시오. 저들의 말대로 전생에 황후였을 겁니다. 소경인 아버지를 잘 공양해서 다시 인연이 있는 곳으로 부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스님의 말에 꽃분이는 결심하고 스님에게 사신이 준 혼인 예물을 시주 대신 모두 주었고 스님에게 소경인 아버지를 잘 돌봐주시라 부탁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꽃분이는 사신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사신의 말대로 황제를 만나 혼인하고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뜻밖에도 황후가 된 꽃분이는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지만 늘 마음속으로는 홀로 남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꽃분이는 중국의 뛰어난 장인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장인에게 자신의 모습과 비슷한 관음보살상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녀는 관음보살상이 완성되자 그것을 배에 싣고 그리운 아버지가 계신 백제국으로 떠나보냈습니다. 한편 그때 곡성군의 어느 고을에는 성덕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성덕이라는 처녀도 꽃분이 못지않게 아주 효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혼인할 나이가 되자 일부러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홀로 계신 어머니를 놔두고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딸을 보고 있는 어머니는 너무 안쓰럽지 않았겠습니까? 성덕아, 너 혹시 일부러 말 못하는 척 하는 건 아니지? 행여라도 이 어미 때문이라면 그러지 마라. 난 혼자 있는 게 좋다. 네가 벙어리가 된 것이 다 내 탓이라 생각이 드는구나. 제발 이제 말 좀 해보아라. 그러나 성덕은 어머니를 속이더라도 몸이 약하고 잔병이 많은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시집갈 수 없었습니다. 성덕은 말 못하는 척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효심 깊은 아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후 3년이 지나 성덕의 어머니는 그간 지병으로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성덕은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웠는데 어느 날 밤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덕은 정말 반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부르자 어머니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개 날 아무개 시 근처의 바닷가에 가보거라 성덕아. 이렇게 말하고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덕은 어머니 말씀대로 아무개 날 아무개 시에 근처의 바닷가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멀리서 커다란 배 하나가 자신이 있는 쪽으로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웬 배지? 아니, 그런데 배 안에서 빛나는 것은 무엇일까? 성덕의 눈에 다가오는 배가 빛으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였습니다. 성덕은 배가 가까이 오자 궁금해서 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것은 관음보살상이 아닌가? 하늘이 보내신 것인가?
상덕은 너무나 깜짝 놀라하며 자리에서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에 실려 있던 관음보사의 상을 업었습니다. 무거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관음보살 상을 들쳐업고 그곳을 모실 만한 곳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근의 이마을 마을을 돌던 성덕은 갈수록 지쳐갔습니다. 이 관음보살상을 어디에 모셔야 하는 것일까? 도무지 알 수 없구나. 그렇다고 아무 곳이나 함부로 둘 수도 없고 어찌할까? 성덕이 그렇게 고민하며 지금의 곡성군에 있는 한 고개를 지날 때였습니다. 아이고 성덕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보살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토록 가볍게만 느껴지던 관음보살상이 갑자기 너무나 무거워져서 그것을 들고는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놀랍구나. 아무래도 이곳이 바로 이 관음보살상을 모셔야만 하는 곳이 여긴가 보구나. 성덕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곳에 관음보살상을 모시기 위한 절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에 걸쳐 절을 정성스럽게 지었습니다. 드디어 절이 완성되자 성덕은 절의 이름을 관음사라고 하였습니다. 먼 훗날 사람들은 관음보살상이 모셔지고 관음사가 세워진 산을 성덕의 이름을 따서 성덕산이라 이름 짓고 그녀의 덕을 기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두효녀가 덕을 쌓고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들도 꽃분이와 성덕이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은 효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에게 안부전화 말입니다.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이 그리 어렵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